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라큐이에요. 오늘 136번째로 소개할 공룡은 나무 사이로 날아가는 무언가가 보이는군요. 검은색 계열 깃털을 가진 저 공룡. 오늘 소개할 공룡은 바로 미크로랍토르입니다. 미크로랍토르는 중생대 백악기 때 아시아에 살았던 공룡입니다. 미크로랍토르의 길이는 긴자 두 개보다 조금 더 긴 길이. 무게는 작은 아령 하나에서 두 개 정도의 무게로 작았습니다. 그리고 날개를 활짝 폈을 때의 길이는 긴자 세 개 정도의 길이입니다. 미크로랍토르의 뜻은 작은 약탈자란 뜻인데, 일단 크기가 작고 작은 드로마이어사우루스과 공룡이기 때문에 그런 이름으로 붙여진 것입니다. 날개를 보니 벨로키랍토르와는 다르게 하늘을 날았을 것 같은데, 정말 하늘을 날았을까요? 미크로랍토르는 앞다리와 뒷다리 모두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과거 과학자들은 미크랍토르는 활공을 하면서 생활했을 거라 보았지만, 최근 연구를 통해 활공뿐만 아니라 현재 조류들처럼 동력비행도 가능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세상에, 새들처럼 동력비행으로 날 수 있었다니. 미크랍토르의 뒷다리에 날개가 달려있는데, 이 뒷다리 날개는 어떤 용도일까요? 미크랍토르가 가지고 있는 뒷다리 날개의 용도는 방향을 조종하거나 더 안정적으로 활공하는 용도로 사용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미크로랍토르는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요? 미크로랍토르는 작은 육식공룡으로 자신보다 작은 동물들을 잡아먹고 살았는데, 날카로운 작은 이빨들과 뒷다리를 사용해 먹잇감을 잡아먹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앞다리는 사냥하거나 무언가를 붙잡는 데는 적합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미크로랍토르의 색깔은 검은색 계열의 색깔인데, 이게 실제 연구를 통해 밝혀진 미크로랍토르의 색깔이란 사실 알고 계신가요? 2021년 미크로랍토르 화석에 있는 깃털을 연구한 결과 검은색 계열의 색깔을 가진 것으로 밝혀져 현재 미크로랍토르의 복원도는 검은색 계열 깃털을 가진 모습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색깔을 알아낸 거예요? 화석의 깃털 부분에는 깃털의 색깔을 알 수 있는 멜라노솜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이것의 형태나 모양을 분석해서 어떤 색깔을 가졌는지 알 수 있다고 하네요. 우와, 정말 화석은 놀라운 것을 남기네요. 오늘은 미크랍토르에 대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재미있으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참고로 보레알로펠타의 화석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놀라움을 선사해줬는데,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다고, 바로 이 화석입니다. 공룡이 좋다면, 브라키형이 좋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다음주에 만나요. 안녕.